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봅니다. 국정원이 중국으로 여행 가는 우리 국민에게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. 중국 당국이 다음 달부터 신차나 물품을 불심 검문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.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팅, 사진 로그인 기록 등 개인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나 벌금 등의 불이익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카카오톡 등 새 어플은 우리나라에선 국민 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중국에선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해서 이용하다간 검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. 지난해 중국 당국은 중국의 경제 쇠퇴, 외자 배척 등을 언급하면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. 국정원은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요. 살펴보면요. 중국 지도자나 소수민족 인권, 대만 문제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언급하는 건 자제하셔야 하고요. 또 보안시설 등을 촬영하거나 중국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. 만약 불심 검문을 당했다면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나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에 알려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.